나 형님도 애기도 아니고 늑순이야. 오늘 진짜 내가 기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이 기계를 어떠한 방송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지. 형 애들 옆으로 쓰니까 잘생겼어요. 너 근데 이렇게 쓰면서 뭐 BJ들 막 리액션 많이 하긴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손해야. 이렇게 가리면 안 돼. 내 얼굴에는 잘생긴 거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똥으로 가득 차 있어. 똥말이야. 짜자잔! 이거 사기 안 당했습니다. 중고로 96만원. 이거는 중고로 16만원에 사왔습니다.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켰고요. 소리가 나오고 있죠? 형제! 인정? 오빠기가 도착한 흉가예요, 형님들. 이거 진짜 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땅 덮어버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가엾은 광대 윽박이를 귀엽게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형제 이제 들어가자. 아, 대낮에 왔는데 소리가 이렇게 무섭냐? 아, 씨부레. 근데 왜 이게 뭐라고 긴장되지? 판에다 막 칼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금속 탐지기가 정직해. 아니 이렇게 빨리 찾는다고? 있어 뭐지? 아, 왜 소리 나지? 아 얘 왜 이러냐? 나 안 만졌잖아. 야 시가야 방금 같이 하자. 아, 미안해. 야 시가야 나 적국기도 썼어 지금. 도망쳐요. 아 적국기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적국 썼어. 그냥 깡통이네요. 근데 마당 나와주니까 재밌네. 아씨. 야 시가야 너 진짜 뒤진다. 야 나 대박. 시가야 등장. 잘된다. 잘 되는데? 오늘 레전드 개꿀잼 찍어볼게요. 시가가 삽 들어주는데요. 아주 좋아요, 형들. 자, 그럼 이제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따. 시가야, 파줘. 근데? 반응 봐! 대무리왕 윽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윽박아, 거기만 그러지 말고, 집안 천장에도 한번 대봐, 아니면 마루바닥이라도. 일단 깡통 하나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어. 근데 엄청 울려. 이거. 야, 금반지 있나 보다. 거기 세트. 아이, 금반지는 개피 씨. 돌통이 하나. 아니, 쇠통이 하나 나오네. 다시 물어줄 거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맞지? 뭐야?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나 방금. 심장. 아, 캔 뚜껑, 씨부레. 여러분, 쓰레기 좀, 땅에 묻지 맙시다. 계속해서 뭐가 나와주고 있어서 재미있기는 해요. 딱 눈 앞에 왔네요. 딱 다시 묻어줘야 돼요. 아, 군대인 거 같네. 진짜. 군대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다들 강으로 가라고 하시네. 이 포부, 두 번째 장사랍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갈게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봐주세요. 주지 마세요. 얘만 봐주지 마세요. 좀 봐주세요. 오케이 형제. 장소 옮겼고 시작합니다. 누구야? 강바닥에 브라자 버리고 간 사람 BJ 누구야? BJ 위드빈스님이 별풍선 마이너 단계를 선물했습니다. BJ 위드빈스님이 별풍선 마이너 단계 찾았습니다. 줘봐. 진짜 이 쇳덩어리.
왔다. 또 왔습니다. 이번엔 조그만 거예요, 형들. 돈인가? 소주 병 조금. 나 환경위원 취직해야겠습니다. 윽박이 자연의 왕 환경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반응 많이 한다. 소리 난다. 난다. 지금 소리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리 난다. 고철. 진짜 고철. 왜 22가 왜 나오냐? 형들 보이지? 10, 6, 27. 이거 중고로 사온 거거든요? 중고로 사온 건데, 그 사올 때 그 파는 사람이 금은 10에서 15라고 얘기해 줬대요. 10에서 15. 근데 뭐냐? 여러분,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이건 또 어디 쓰레기야? 숫자깔 똑같지? 엄청 깊이 있나 본데요, 형들?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70, 80. 70, 80?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들, 이거 알루미늄이 알려. 숫자 보니까 알루미늄. 이거 아니야. 덮어주고. 일단 브라자 하나, 그 다음에 깡통 세 개 찾았어요. 초등학교 가보라고? 그럴까?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거기 한번 가볼까? 근데 이제 시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장소 이동했습니다. 긴장되는 가운데. 여기 초딩들은 똑똑한가 봐. 요즘 초등학생 막 만원짜리 막 5만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여기다! 너무 더했다! 소리 난다! 난다! 여기다! 과연 오늘 첫 번째 동전이 나올까요? 초딩! 너네 엄마가 이거 찾으시더라. 내 어릴 때랑 똑같구나, 너. 형도 그랬어, 임마. 요즘 애들 옷 다 자크 다닌 것만 입고 다니나? 요즘 초딩들 돈 안 들고 다닌다. 카드 들고 다닌다. 요즘 초딩도 카드 들고 다닙니까, 형들? 그러니까 여기 딱 내려와서 엉덩방 한번 찍고 돈 떨어지는 데인데. 여기 없으면 이상한 건데. 이제 알지, 우리 초딩 때. 딱 내려와서 엉덩방 팍! 엉덩이 씨발해. 우리 무슨 과학 수사만 같다. 애들이 놀다가 생각입니다. 100원만. 내가 아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중간에 네 차 키를 놔뒀어. 야! 이 새끼 방송 간 거 알아? 저 씨발이 100원 찾아서 짜장면 먹자니까 갑자기 차 키를. 여기 있네. 시가야. 이렇게 티다이게 숨겨놓으면 어떡하냐. 아니네. 97. 새끼야, 찾았다. 찾을 거 없어. 삽. 당첨 여기 없어. 뭐? 나도 까먹었는데 여기 집이 아니네. 찾아보자, 우리. 아니, 너무 아까 이제 까먹었어. 여기 흩트지 마. 흩트지 말라고? 분명히 있어. 씨가 잠깐만. 너 차키 있냐? 너 차키 봐봐. 나 씨가 차키가 궁금하네. Run. 야, 씨가! 친구야! 방송 꺼진 거 아니야? 자, 형들, 이제 윽박이가 오늘의 교훈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윽박이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바로 이제 동전을 안 갖고 다니고 엄마 카드를 들고 다닌다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진짜 카드 들고 다녀봐. 나 때는 진짜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들고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